대한축구협회 디비전 시스템의 가장 하부 리그인 K7리그가 서초구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계획보다 뒤늦게 개막하게 돼 앞으로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데요. 선수들은 비가 오는 날씨에도 아랑곳 않고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백경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드디어 개막했습니다. 서초구 K7리그. 경기 초반부터 거친 몸싸움을 벌이고 선수들은 6탄 방어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수비수의 실수는 곧바로 상대팀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치열한 공방전, 목표는 하나입니다. 최소 2위 정도 이제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그 생각을 하고 왔고요. 네, 그다음에 첫 경기는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리그는 A와 B 두 개 리그로 나뉘어 6개 팀 5라운드 일정을 각각 소화합니다. A리그는 반포 종합운동장, B리그는 언남고등학교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K7리그는 서초구를 비롯해 서울 지역 5개 지자체에서 개최되며 여기서 우승하면 토너먼트를 거쳐 한두 개 팀만 시도리그인 K6로 승격됩니다. 지난해엔 연세대학교와 강동구의 한 클럽이 좋은 성적을 거둬 올해 K6리그에 진출했습니다. 물론 기회가 된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높은 데로 가고 싶고요. 나중에 뭐 친구들끼리 막 웃으면서 얘기했던 거는 나중에 K5까지 가가지고 뭐 FA컵도 나가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좋은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초 리그는 3월부터 치르기로 돼 있었지만 코로나 탓에 개막이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근 석 달간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합니다. 빠듯하게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서초구 축구협회에서 K7리그 진행하는데 아무런 하자 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축구를 즐기시는 아마추어 동호인들이 축구를 잘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K1 프로축구부터 K7에 이르는 디비전 시스템의 첫 발걸음. 대한축구협회는 올해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통합된 리그로서 면모를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HCN 뉴스 백경민입니다.